사실 다섯 분께다 한번 그 얘기를 여쭤볼게요. 아까 먼저 여신 얘기가 나왔으니까 예, 예, 예. 뭐 이게 말할 나위 없이 스포츠계의 여신이다. 맞아. 이런 얘기. 이분이 안 계시면 스포츠 볼 의미가 없죠. 근데 와. 요새 왜 이렇게 여신이 많아요? 맞아. 맞아. 아니 그 여신이라는 네. 소리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최희 아나운서는. 제가 제일 선배거든요. 네네. 근데 제가 처음에 입사할 때까지만 해도 그 여신이 그 김성규 아나운서랑 그렇죠, 그렇죠. 김태균 네. 선수랑 맞아, 결혼한 맞아. 그렇죠, 그렇죠. 1세대 여신이었어요. 네네. 1세대. 근데 그 선배가 갑자기 이제 원조 여신이 결혼을 하면서 회사를 그만두게 된 거예요. 그래서 막 갈 길 잃은 팬심이 이제 저한테 저밖에 없었으니까 막 쏠리기 시작했는데 이렇게 예쁘고 잘하는 후배들이 들어오면서 제가 지분을 많이 나눠요. 이때 여신이신 김성규 아나운서 아나운서의 지분을 다 물려받았었는데 그쵸, 네, 그걸 이제 다 이제 여러분과 함께 나눴다는 얘기군요. 네, 아니 근데 저 최희 아나운서님 진짜 좋아해요. 왜냐하면 제가 솔직히 요즘에 방송 프로그램 많이 못 봤어요. 예능 프로그램도 잘 안 보고 왜냐면 내가 안 나오니까 굳이 나는 똑같네. 나는 똑같아. 근데 저희 그 가족이 야구를 너무 좋아해요. 저희 엄마도 좋아하고 형부도 좋아하고 그래서 항상 아이러브 베이스볼 항상 보거든요. 예, 그래서 되게 팬이었었거든요. 아니 이제 드디어 이제 솔비 씨가 이제 웃음 얼굴에 이제 웃음을 띠면서 네. 예, 세 분을 이렇게 좀 네, 네. 아, 받아들이기 시작했어요. 예. 네, 드디어. 예. 네. 아니 되게 좋으신 분이세요. 그 어떻습니까? 본인은 공생 아나운서 여신이라는 그 얘기를 들을 때. 예. 아 저는 너무 기분이 좋아요. 아, 제가 그래요? 어디 가서 여신 소리를 듣겠어요. 그러니까 본인이 여신이라고 내 입으로 얘기 안 해도 여신이라고 해줘요? 뭐. 그렇잖아요. 요즘에 여신이 너무 많다. 그런데 원래 예전에도 여신이 한 명은 아니었어요. 다 각자의 이제 뭐 역할이 있는 여신들이었고 근데 저희도 여기도 개그계 여신이 있잖아요. 그런 것처럼 저는 그래요. 사실 여신이라는 호칭이 저희가 정말 뭐 예를 들어 김태희 씨나 이영애 씨처럼 아름다워서 그런 여신이 아니라 그냥 야구 좋아해 주시는 분들이 저희가 이제 야구 쪽에서 열심히 막 이렇게 뛰어다니다 보니까 너희는 우리 편이야. 좀 이런 애칭? 그런 애칭 걸로 정도다. 애칭으로 야구 여신 이런 소리 해주시는 거 감사한 애칭이다. 뭐 저는 그냥 얘기죠. 계속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부담 같은 거 안 느끼니까 되죠. 난 여신 너무 좋다. 내가 어디 가서 이런 소리 여신 체질이다. 체질이다. 여신 체질. 그러니까 불러주실 때 너무 감사하고 계속 좀 불러주셨으면 좋겠다. 네. 누릴 수 있을 때 누려야죠. 그럼요. 정인영 씨는 여신하고 당신도 있네요. 근데. 진짜 부담스럽거든요. 네. 아 그래요? 지금 아, 모습은 제일 여신이에요. 요즘에 완전 핫하죠. 네. 서양 여신들 키 커요 이렇게 좀. 제가 키 지금 이 키가 중학생 때 키가. 와. 그러니까 너무 싫었어요. 그러니까 항상 좀 남자 친구들도 막 무서워할 정도로 막 이렇고 키가 크니까 그러니까 좀 중성적이라는 얘기도 많이 듣고 이랬었어서 여신이라는 얘기가 부담스러워서 아, 저는 그냥 여신 말고 장신으로 불러달라고. 그래서 별명도 이름으로? 제가 이름이 정인영이니까 뭐 거인영, 성인영 뭐 이런 별명으로 불리거든요. 근데 저 여신보다 그런 게 더 편해요. 아니 근데 키가 그렇게 크시면 좀 이렇게 운동선수 제안 같은 것도 많이 받지 않았어요? 배구 감독님들. 그렇죠. 저를 그렇게 탐내세요. 레프트 하면 딱이다. 배구 체육이에요. 공격수는 딱이에요. 레프트 하면 딱. 크잖아 지금. 체지다고 얘기를 하시는데 너무 늦게 제가 재능을 발견해가지고 그 길은 또 그 길이 아니었나 봐요. 장대 높이뛰기도 잘하실 거예요. 역시 우리가 속으로 생각했던 이신바에바. 키 크다고 지금 지금 아나운서 잘하고 계신데. 그럼. 아니 뭐 취미로 하시면 어때요? 또 장대 들고 다니고. 장대 높이 뛰기를 누가 취미로 해? 차에다가 장대를 달고. 장대 달고. 어떻게 잘못했어요? 안 하면 되잖아요. 어쨌든 좀 별명 거인형. 네. 네. 그다음에 성인형. 예, 성인형. 이신바에바. 네. 그다음에 귀여우시네. 스포츠계의 장신. 네. 여신계의 장신. 우리 저 솔비 씨는 여신이라는 호칭 네. 어떻습니까? 저는 그냥 뭐 근데 그거부터 여쭤볼게요. 많이 들어요. 저요? 생소하죠? 생소하지 않나요? 잘 이상해. 아니 그거부터 한번 여쭤볼게요. 많이 들어요. 여신? 네. 저는 그렇게 여신에 집착하지 않아요. 아니 들어봐요. 안 들어요? 잠깐만 지금 동공이 좀 많이 흔들리시는데 솔비 씨. 제가 여기 좀 봐요. 여기 좀 봐요. 갑자기 안구가 건조해지신 거 여기 딱 들어갔을 때 이랬어요. 언니 나 트로트계 여신인데 언니 무슨 여신이야? 언니가 그랬더니. 난 여신 많은데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아 그래요? 아니 근데 여신이라고 많이 그니까 불러주는 얘기하는데 눈이 안 붙이네요. 네? 약간 아니 저기 네. 눈이 자꾸 뻑뻑하시는데 깜깜해요. 안구 건조 있어요? 아니 아니 여신 말고 무슨 얘기는 들어요? 뭐 저요? 저는 그냥 어떤가? 좀 긍정적인 여자?
긍정요. 긍신, 긍신, 긍신이요. 근데 저는 긍정적인 그냥 여자라는 소리가 제일 기분 긍신이 제일 긍신으로 할게요. 긍신. 긍요. 우리 저 진영 씨는 아까 뭐 얘기를 했지만 예, 여신이라는 표현 본인은 좀 어떻습니까? 좀 부담스러우세요 아니면? 아니 트로트 쪽에 여신은 없었거든요. 장윤정 씨 여왕이 있었죠. 아 여왕이 있지. 네, 맞는 얘기예요. 여신은 처음이라. 맞아. 원래 이렇게 트로트 여왕 하면은 장윤정은 여신을 하잖아요. 행사의 여왕. 행사예요. 근데 행사의 여신. 행사의 여신? 트로트 여신. 아이고 난리야. 네. 트로트 하기 전에도 인터넷상에서 얼짱으로 상당히 유명하셨어요. 홍진영 씨가요? 그렇죠. 아, 감사합니다. 얼짱으로? 얼짱 출신이에요? 아, 근데 굉장히 진짜 화제가 많이 됐어요. 맞아요. 얼씬이시죠? 얼굴 출신 스완이라고 4인조 걸. 맞죠? 스완? 네. 아나운서분들이 뒤져서 다 진짜 많이 하시네. 그러니까 제가 잠시 이 아나운서 하기 전에 네티즌 활동을 한 5년 정도 작업을 다 알고 있다. 아플로. 아 여기 아플로 출신이에요? 아니 아키모는 왔고요. 그죠? 아플로 출신 연예인 1호 우리 조동진 씨가 계신데. 남자 1호. 저는 소위 그 눈팅이라고 하죠. 그냥 이렇게 보고만 조용히 보고 그래서 정보를 많이 알고 있기 때문에. 그러시네요. 진영 씨는 여신보단 약간 귀여운 쪽이라. 아 또 별명이 또 다른 게 있잖아요. 흥불리라고 흥불리. 아 맞아요. 아 자기 별명을 자기가 기억을 못해. 아 진짜 블리블리 흥불리. 홍진영 러블리에서 홍불리. 예. 그 누가 지어줬어요? 그냥. 본인이? 아니요, 제가 지은 거 아니에요. 그럼 팬들이? 아니, 댓글에. 그렇게 많이 써있더라고요. 아, 진짜. 언제 생긴 별명이에요? 얼마 안 됐어요. 근데 사실 아까부터 봤는데 계속 한쪽 눈을 찡긋하면서 웃으시더라고요. 여기가 좀 안 좋아요. 마그네슘이 부족해가지고. 아, 절절 떨리는데. 미안해, 아픈데. 아니, 근데 저기 좀 씨가 다른 거보다 그 이제 본인도 모르게 이렇게 하고 나서 항상 이렇게 찡긋댄다던가 그게 좀 있죠? 네, 비타민이 부족해요. 그것 때문에 오해 많이 상했다, 남자들 보기에. 끼부린다고. 네, 그죠? 우리 여기 설레였어요. 설레었어요. 아, 그죠? 네. 여기 계속 설레. 얼굴이 이쁘니까 다행이지. 세마디마다 이거 하더라고요. 아니, 일부러 좀 표정 연습을 하시는 거예요? 아니면? 거울 보고 연습해요? 아니, 원래 사랑의 배터리 할 때 안무 연습을 하면서 거울을 보고 연습을 진짜 많이 했어요, 윙크. 거기 카메라에도 얼마나 이쁜 짓을 하는지. 전국 노래자랑 가끔 나오잖아요. 네. 저희 아버님이랑 같이 다 보는데 그렇게 좋아하시더라고요. 아우 좋아하시죠. 귀엽다. 이게 사실 그냥 부르는 것보다 이렇게 표정이 함께 이게 손동작과 함께 하면은 진짜 그렇잖아요. 조금만 좀 보여주세요. 사랑의 배터리 할 때 예를 들면 그냥 부르는 거하고 약간 좀 그런 거를 과하게 좀 넣는 거랑 좀 보여주세요. 카메라 보고 해봐. 그러면 일단 노멀하게.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아우 메마르. 당신은 나의 메마르지. 메마르. 약간 요새 넣어서 좀 과하게 넣었어. 끼 넣어서. 당신 없이 못 살아 정말 나는 못 살아. 아 그래 정확히 드시. 당신은 나의 빼떼. 당신은 나의 빼떼. 아니 그냥 뭐 오른쪽과 맞다 왼쪽과 맞다 오른쪽과 맞네 왼쪽과 맞다 깜빡이다가 비상등 그냥 신호도 켜졌다가 빨간불 비상등 켜졌다가 80대 좀 할아버지도 뛰어요. 아니, 할아버지. 아니 남자 할아버지도 덤불어 가는 거 진짜. 아니, 할아버지가 할아버님이 덤불이래요. 어쩐 지금 내 봤어. 할아버지. 그리고 막 할아버님 무슨 단상 넘어. 할아버지 단상 넘더라. 네. 어? 그만큼 할아버지가 습관이 되다 보니까 막 하루에 몇 시간씩 연습실에서 거울 보고 여기 아프겠어요. 윙크 연습하다 보니까 이제는 이게 그냥 너무 자연스럽게 막 얘기하고 그러더라고요. 이게 하고 나서 한번 반드시 확인을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러니까
눈은 감으면서 입은 벌어지더라고요. 네. 그게 특징이죠. 예. 습관적으로. 어르신들 진짜 좋아하죠. 어르신들. 아, 진짜. 할아버지들. 연령폭이 되게 넓어요. 아니 우리 아버님이 이렇게 좋아하시는지. 아, 감사합니다. 아버님이 예쁘다고. 지금. 아, 예. 홍진영 씨도 사실 그 아까 얘기한 대로 댄스 가수에서 이제 트로트 가수로. 네네. 이게 좀 어떤 결정적인 이유가 있을까요? 제가 스무 살 때부터 이제 그룹을 준비를 했어요. 그래 아까 얘기했던 그 그룹이고. 아니요 그 전에 다른 아, 그룹이 다른 있었어요. 그룹이 있었어요. 핑크 스파이시라고. 데뷔하지 않았어요? 아니요 핑크 스파이시는. 아 핑크 스파이시. 그거 아니야? 네. 분홍 양념. 아 그런 아, 거예요. 분홍 매운맛. 분홍. 사장님이 핑크 색깔을 좋아하셨어요. 아. 그래서 가요계에 매운맛을 보여주자. 분홍 매운맛? 네. 정말 안 맞네요. 아 너무 웃긴다. 가요계 매운맛을 보여주자. 이게 안 맞아. 핑크 스파이시 네, 아무것도 네. 분홍색 매운맛 주겠다 그래서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거의 데뷔까지 하려고 녹음까지 다 해놓다가 망해가지고 근데 이제 저희 지금 회사의 대표님으로 계신 분이 트로트를 하죠 가신 거예요. 해보자 오빠 믿고 해보자 그래가지고 하게 됐어요. 아니 그래서 해보자. 트로트 딱 시작하면 창법부터가 다르잖아요. 네, 그래서 트로트 보컬 레슨을 한 1년 가까이 받았어요. 아, 네. 아 따로 또 했군요. 네, 따로 가면 뭐부터 배워요? 아으 이 이런 거예요? 아으 이 칠갑산. 칠갑산. 칠갑산을 피아노 반주로 쳐주세요. 아 그러면요? 너 한번 불러봐라. 그러면은. 모르니까 칠갑산 산마루에 이렇게 부르잖아요. 아, 그러면 그게 아니지. 그럼. 뒤에는 칠갑산 산마루에 이러면서 이렇게 거쳐놓는 거예요. 아 좋다. 기계질의 노래가. 몇 번이지? 아 고상이다. 나 지금 칠갑산에 있는 줄 알았어. 몇 번을 걸어놓은 거야. 와 근데 저 궁금한 게 뭐냐면 사실 트로트 하는 분들이 뭐 장윤정 씨도 있고 주현미 씨도 많이 있잖아요. 네. 트로트가 다 비슷하다고 생각하지만 좀 각자 다른 창법이나 좀 느낌이 있지 않나요? 윤정 언니랑 저 장윤정 씨랑 창법 들어서 윤정 언니는 약간 아니 이건 뭐야? 간질간질한 목소리 그렇죠? 가성을 많이 쓸걸요? 어떻게 해요? 콧소리 콧소리를 많이 쓸걸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타고 왔나요? 아유 잘한다 홍진영 씨가 하면은 저는 약간 좀 더 액센트가 있어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타고 왔나요? 살랑살랑 불어오는 바람 타고 아 그러네. 야 진짜 다르네. 비교를 해서 들어보니까 정말 잘하네요. 현미 오빤 좋아요. 좋아 어떻게 건드레. 그걸 홍진영 씨 느낌으로 불러주세요. 건드레 만드레. 건드레 만드레. 어 좋다. 좋다. 그 장윤정 씨 버전을 불러주세요. 건드레 만드레. 저희가 진영 씨가 이렇게 이게 노래를 들었다 잘하네. 들었다 노래가 맛있는 거야 진짜 맛있어. 아니 우리 사실 뭐 솔비 씨도 사실은 뭐 이제 아까 얘기한 대로 뭐 그림도 잘 그리고 아니 사실 좀 솔비 씨 그림 있죠 저희가 네. 준비한 게. 그거 얼마 전에 전시회도 했었죠. 네. 네. 작년에 개인전 하고. 아니 저 깜짝 놀랐어요 솔비 씨가. 솔비 씨는 뭐 예능 헤터 올라가실 거 여자 종남이죠 그죠? 여기 솔비 씨가 그린 거예요? 저는 좀 살짝 치유의 목적으로 시작을 한 거예요. 진짜. 그래서 이건 이제 아이스크림 마을이라는 건데 이제 제가 항상 제 그림에 제가 들어가 있어요. 그래서 어디 제가 있어요, 여기? 직업이 이제 노래하는 사람이니까 마이크 아이스크림 마이크로 되게 순수하면서도 차가운 그런 느낌. 어떡해? 이거 뭐예요? 이거는 이제 아니 솔비 있네요. 네 맞아요 저예요. 조급하게 생각하고 빨리 뭔가 꿈을 이루려는 제 모습을 되게 많이 좀 깨달으면서 달팽이네요. 달팽이. 네 달팽이가 뭐냐면 천천히 가자. 네 천천히 가면 더 큰 게 있다라는 느낌으로 그런 거예요. 오 이게 굉장히 네. 아, 그림 축적 의미가 많다. 그림으로 이렇게 마음 치유를 한다. 네 맞아요. 아 이게 아까 저 얘기한 긍신이라는 게 이게 진짜 그러니까. 다른 게 아니네요. 여자 주홍남 맞네요. 아니 제가 근데 솔직히 제가 좀 정신 세계가 좀 독특한 거는 저 인정해요. 아, 인정해요. 근데 그거를 내가 잘못 푼 거예요. 내가 말로 푼 게 문제가 된 거예요. 근데
저는 오히려 잘 만난 것 같아요. 그림도 만나고 책도 만난 게 내 이상한 정신 세계를 잘 이용해서 이거를 잘 승화를 시켜갖고 예술로 승화를 시키자 이렇게 돼서 되게 반갑더라고요. 연예인들이 좀 메말라 했는데 저런 취미생활 하는 게 참 좋아요. 아니 그 하정우 씨도 처음에 그 치유 목적으로 그림 그리기 시작했잖아요. 아 맞아요. 네, 그래서 지금 아주 유명한. 지금은 이제 그냥 돈이 되는 거죠. 아니 우리 사실 뭐 우리 스포츠 아나운서이시기 때문에 사실 뭐 좋은 점도 굉장히 많겠지만 사실 반대로 좀 어려운 점도 굉장히 많은 것 같아요. 어떤 점이 좀? 일단 저는 매일 퇴근이 새벽 한 1시가 되어요. 야구가 다 끝나고 생방을 하기 때문에 또 회의하고 퇴근하면 한 집에 가면 2시? 1시면 술을 먹어야 되겠네요. 맥주 집에 잠도 안 오고. 밤에 잠도 안 오고. 그렇죠. 혼자 이렇게 맥주 따리요. 근데 어떻게 몸매 관리를 따로 하시는 거예요? 살이 안 찌나 보다. 아니요. 체중 운동도 하고 근데 술을 진짜 좋아해서 지금 한 일주일에 한 네다섯 번 정도는 혼자 이렇게 맥주를 따서 그거 거의 중독이에요. 네. 알코올 좀 그래서 좀 걱정이 많이 중독이 좀 올라가는 손이 이게 아주 좀 입쪽으로 쫙 잡고 그리고 지금 맥주 끝에 여기로 올라가요. 맥주 딸 때 보셨어요? 스냅이. 이게 아니라 근데 진짜 이렇게 따요. 진짜 이렇게 따요. 아니 보니까 여러 가지가 굉장히 익숙한 동작이에요. 토크를 하면서도 이게 딱 입쪽으로 가 있잖아요. 맥주 좋아하는 거 늦게 끝나니까 그게 좀 힘들긴 하겠네요. 힘들고 또 관심이 되게 많은 직업이잖아요. 그렇다 보니까 또 관심의 반대편에서 뭐 나쁜 이야기가 있을 수도 있고 저희도 악플 같은 거 상처 받거든요. 예전에는 상처만 받았었는데 이제는 내공이 쌓여서 반대 아니면 신고를 눌러요. 악플을 보면서 아니 저는 그냥 아니고 복수라는 거나 나쁜 글이네 이거 빨리 신고해야 하자면서 신고 누르고 인터뷰하다가 뭐 날벼락 맞은 적 없어요? 물벼락을. 아, 그분이구나! 임창규 선수! 아니, 이게 물벼락이라고 사실 예상도 못했던 일이 아니에요. 근데 왜 물벼락을 맞으신 거예요? 아, 근데 사실은 뭐. 굉장히 약간 이제 승리의 세레모니. 끝내기였어요. 그러니까 그날 경기는 0-0으로 정말 팽팽하게 가다가 끝내기 안타가 나와서 그 안타를 친 선수를 인터뷰를 하는 거였는데 사실 그게 막. 나쁜 거라고는 저는 생각은 안 하는데 메이저리그는 더 심하잖아요. 네, 너무 막 이슈가 되고 누가 잘못했다 막 이렇게 말이 막 많이 나오니까 그게 너무 힘들더라고요. 근데 저는 기억나는 게 젖었는데도 계속 이거 하더라고요. 근데 너무 섹시했어요. 나 한번 맞고 싶어. 아 정말 젖어. 나 한번 맞고 싶어. 아 정말 젖어. 물 한번 뿌려줘 여기. 머리차를 머리차를 맞아요. 하시면 돼. 아니, 그래서 인기가 돌아가셨어요. 아니, 얘기했지만 진짜 섹시하더라고요. 아, 진짜 섹시했어요. 몇 번을 봤어요, 그거를 저희도. 그게 근데 그게 논란이 됐을지언정 되게 섹시했어요. 그러니까 되게 오히려 진짜로 남았어요. 남자 팬들이 더 많아졌어요. 네. 맞아. 그때는 아무 생각이 없었어요. 왜냐면 그 물을 맞고 나서 선수가 그 프레임 밖으로 나가버렸거든요. 방송사고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어떻게든 이 선수를 빨리 데리고 와서 자연스럽게 인터뷰를 해서 생방송을 마무리를 지어야겠다. 그 생각밖에 없었는데 사실 그게 속상했어요. 제가 되게 열심히 뭐 이렇게 준비한 거나 뭐 이런 게 기록 같은 게 다 날아가 버리거나 뭐 이런 건 약간 속상하기도 했고 그리고 물을 이렇게 뿌린 선수랑 저는 같이 얘기를 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냥 같이 이긴 팀 선수들이니까 와서 아 같이 기분 좋은데 얘기 나누시죠? 이렇게 하고 싶었는데 제가 그 능력이 되게 부족했다는 것도 자학도 하게 되고 부모님이 보시고 좀 속상해 하셨어요? 근데 사실 그 바로 다음날 생각보다 너무 이슈가 된 거예요. 그래서 제가 거기에 대해서 얘기를 하면 안 될 것 같더라고요. 누구한테든지 피해가 갈 것 같아서 그래서 전화를 아예 꺼뒀었어요. 그랬더니 그 선수가 메시지를 보냈더라고요. 그걸 인연이 돼서 계속 만나고 있어요? 아니요. 너무 어린 선수예요. 아니 인터넷상에 그 수첩이 좀 그 한번 화제가 됐었죠? 아, 저 이거 갖고 왔네요. 인형 수첩이었을 것 같아요. 아유, 수첩이 많네요, 진짜. 이게 뭘 기억하는 거예요? 저희가 인터뷰를 현장에 나가면 이게 다 하시는구나. 그 대본을 주지 않아요. 저희가 경기를 다 보고 저희가 이제 질문을 만들어서 기록을 다 찾고 해서 이것도 봐주세요. 이게 기록지. 이게 기록지고 이것까지다. 그 경기 기록을 다 이렇게 적어야 돼요? 그러니까 어떤 선수를 인터뷰하게 될지 모르니까 뭐 활약하는 걸 적는 거예요. 유시 너 너무 잘 썼다. 야 이거 기록지 기록하는 거 이거 쉬운 거 아닌데. 멋있다. 그 뭐 최근 한 일주일 사이에 그 선수한테 어떤 특별한 일이 있었는지 같은 거 이렇게 조그맣게 메모해놓고 이러면 끝내기 상황이나 이런 게 있으면 그것만 딱 보고 아니, 들어가면 아니 홍성우 씨 봐봐 이거 봐 저는 정리를 잘 못해서 그냥 막 쓰는 난리 났네 어휴 저희가 현장 다니면서 인터뷰를 하잖아요 근데 예.
조금 재밌는 이야기를 해드리면 저희가 인터뷰를 다니면서 인터뷰를 할 때 뭔가 좀 색다른 게 없을까 이렇게 고민을 하다가 제가 그 인터뷰 오프닝 멘트를 좀 신경을 쓰기 시작했어요. 그 선수를 완전 막 꾸며주는 거예요. 확 이렇게 좀 기분 좋게. 예를 들어 KBS에 지금 정지원 아나운서라고 있잖아요. 네. 근데 그 친구는 사자성어를 그렇게 사자성어를 진인사 대천명이라고 했습니다. 그렇지. 그래요. 인간이 할 수 있는 모든 거라고 하늘의 뜻을 기다려 1619일 만에 데뷔 첫 승을 챙긴 뭐 두산 베어스의 손흥민 선수 막 이렇게 하고. 근데 이렇게 다른 사람들이 다 알아들을 수 있는 이야기면 좋잖아요. 근데 이제 저 같은 경우도 막 욕심이 과해지니까 혼자 막 시를 쓰는 맞아요. 거예요. 맞아요. 진짜 시썼어. 저는 진짜 막 감성에 막 폭발해가지고 방향은 잃어도 목적지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등대 같은 그림을. 무슨 얘기지 사람들 다. 이런 거 다 지켜야 되는 거구나. 아, 누가 이렇게 써주는 줄 알았어요. 저희 방에 다 나왔어요. 쟤는 뭐 하는 거냐면 무슨 얘기 하는 건지 모르겠어요. 방향은 잃어도 목적지만 잃지 않으면 됩니다. 등대가 방향을 잃었어요. 방금 전에 한 다시 한번 해주시면 안 돼요? 방향 뭐라고요? 방향은 잃어도 방향은 잃을 수 있습니다. 하지만 목적지를 잃지 않는 것이 중요합니다. 내비게이션에 방향은 잃으셔도 목적지를 잃으시면 안 됩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목적지에 도착했습니다. 내비게이션은 최희 아나운서인데요. CF 노린 거 아니에요? 아 근데 정말 그 감성에 막 저 스포츠를 보다 보면 이런 막 감수성도 생겨요. 그럼 매일 생방해요. 저 매일 이제 생방이죠. 생방. 아니 우리도 혹시 실수 혹시 뭐 이렇게 특히 생방 중에 인터뷰를 하시거나 아니면 뭐 생방 중에나. 예전에 그 하나 이글스 감독님 인터뷰 했을 때가 기억에 남는데 이글스가 이제 독수리잖아요. 독수리라서 이제 감독님 인터뷰 잘 마치고 아 감독님 뭐 오늘 승리를 계기로 앞으로 더 높이 나는 뭐 독수리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아, 그렇죠. 이런 얘기를 하고 싶었던 거예요. 네. 좋다 좋다. 높이 여기까지. 나는 갈매기 되시 그런 거예요. 부산 아니에요? 네. 롯데 롯데라서 높이 나는 갈매기 독수리 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한동안 포털 사이트 검색어 연관 검색어 공서영 갈매기. 가끔 연관 검색어 참 웃겨요. 갈매기 공서영 갈매기. 그런 거 궁금하잖아요. 공소영 갈매기 궁금하잖아요. 몇 달 가더라고요. 공소영 갈매기 궁금하네. 갈매기 다시 떴네, 공소영 갈매기. 언제까지 말아주세요. 최희 아나운서는 그런 실수 혹시 없나요? 류현진 선수한테 뭐 실수가 있다면 그게 뭐예요? 그 저 신입일 때인데 두 번째 인터뷰할 때라 굉장히 긴장되고 떨릴 때였어요. 근데 이제 마지막 질문에 좀 저도 멋있게 마무리를 하고 싶은 거예요. 아 그게 문제야. 그러니까요. 뭔가 좀 뭔가 하고 싶어서 류현진 선수한테 아 본인의 야구 인생이 지금 야구로 치면 몇 회쯤 와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이런 질문은 뭐예요? 좋았잖아요. 좋네요. 됐다. 3회래요. 걸렸다 해가지고 그러면 류현진 선수 앞으로 류현진 선수의 야구 인생 4회, 5회, 6회 말로 홈런 같은 일들만 가득하시길 바라겠습니다 한 거예요. 근데 실수였던 거죠. 류현진 선수가 네? 이러더라고요. 말로 홈런이면 크게 맞는 건데 두수한테는 괜찮은데 그냥 상상하기도 싫은 한번 크게 망해놨네. 말로 홈런 가득하시기를 바란다고. 1년에 그냥 특히 말로 홈런 가득하면 그냥 끝나는 거 아니야. 죽으란 얘기죠. 되게 그때 그랬는데 그리고 또 그 외국인 선수 이름이 굉장히 어렵고 그렇잖아요. 근데 롯데 사도스키 선수라는 조금 이렇게 날씬하고 좀 마르고 그랬던 하얀 선수가 있었어요. 근데 그 선수 이름을 어떤 팬들이 이제 거꾸로 하면 어떻게 되느냐 물어보시더라고요. 키스 도사네요. 그 선수만 키스도사. 보면 자꾸 제가 말을 할 때마다 키스 도사가 생각나서 사도스키 선수를. 네. 키스도사라고 얘기하려고 하고 뭐 그런 입술만 보이고 막 입만 보는 건지 뽀디 아니 근데 사실 인터뷰를 하러 딱 가면 좀 잘해주거나 이런 선수들이 기억에 남고 또 막 팬도 되기도 하고 그러잖아요. 선수들이 실제로 진짜 굉장히 순수해요. 운동하는 사람 진짜 순수해요. 건네는 말도 의외로 이렇게 되게 거칠 것 같은데 안 그러고 되게 귀엽더라고요. 되게 수줍음 많고 그래요. 저도 가끔 이대호 선수랑 통화하는데요. 어떻게 인연이? 막가는구만 이제. 나도 그렇다. 이대호 선수를 거만 박민선 선배님한테. 어떻게 인연이? 솔비가 처음으로 당황해서 인연. 아니 근데 귀엽더라고요 아주. 순수하고. 맞아요. KBS KBS KBS